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났어요, 그 양반. 참선하는 스님들, 이 농땡이들이 많거든요. 코파이 주문타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주류예요. 술 엄청 좋아해요. 엘리트 목사라는 그렇지, 그렇지. 아, 그럼 뭐해, 난 비주류인데. 저는 이제 원래 신부 되려고 공부를 했어요. 아, 그랬구나. 근데 이제 시험을 잘못 봐가지고 신랑에 당첨됐습니다. 이 조계종에서 설립한 게 이제 승가대학이라고 있는데 네. 종립대학입니다. 네. 거기에 이제 외래 강사로 잠깐 만났어요. 스페인어로 농담 좀 했고. 그럼 뭐 이렇게 기독교, 카톨릭, 불교. 네, 불교. 네. 라고나 할까? 100%. 아니 우리 가위 아니 우리 교수님이 그 개신교. 네. 네. 아니 제가 불교 계시다가 개신교로 오신 분들 엄청 많이 써먹거든요. 아, 교회에서. 네네네. 그런 게 많이 들어봤지만 그렇지. 또 계시다 가신 분은 제가 아니, 많이 못 만났어요. 지금도 어릴 때 교회 다녔어요. 네. 아 그래요? 아니 어렸을 때는 다 하지. 어렸을 때 교회 안 가본 사람 초코파이 주문타 가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말고 저는 왔다 가고 이런 게 아니라 동시 진행이었습니다 항상. 아 그러셨어요? 네 양다리 파로. 아. 저 솔직히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어요. 아 예. 그 교수님이 개신교가 그렇게 싫었을까? 아니요. 전 양쪽이 다 좋아서. 오. 네. 특이하시네. 아직 제가 범접하지 못한 데가 이제. 카톨릭이라고. 그러면 저기 대선에서 두 분 다 찍으신 거예요? 아니 그럼 일단 세 분은 각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 카톨릭, 불교, 네, 불교. 예, 네. 그 뭐 대표로 나오신 거예요? 나거나 할까? 대표라고 하기에는 아니 뭐 저는 솔직히 제가 우리 직업이 목사인데. 네, 직업이 목사일 뿐더러 네. 한국 교회 교회에서 제일 큰 교단에. 네. 예수교 장로의 합동이라고 거기 합동 출신의 목사고 또 소위 말해서 이제 이런 게 있어. 우리 바닥에서는 총청이라고 그랬는데 총신대 출신의 총신대 신대원 네. 네, 거의 이제 선골 진골 아, 이쪽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그랬지 공군 군복을 제가 9년이나 했지 군복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 봐가지고 학교 가기 때문에. 아, 그리고 신대원 다니면서 제가 시험 봐가지고 MDB 합격해야지. 우리 때는 90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50등 안에는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트 목사라는. 그렇지, 그렇지. 아, 이제. 그렇긴 하지만 그럼 뭐해, 난 비주류인데. 알아주질 않는데 교단이. 돈이 없어서. 아 모르겠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뭐 예수님처럼 비주류의 길을 택했다고나 할까. 근데 대표라고 하기에는 민망합니다. 예. 아, 네. 그래도 예수님처럼이란 말에 딱 힘을 주시네요. 아, 그렇지. 예수님이 또 그때는 비주류셨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주류예요. 술 엄청 좋아해요. 그러네, 포도주 드시고. 아유, 술 먹는다고 술고래, 욕 먹고. 술고래. 술 먹는다고 욕 먹고. 어지간하면 성세에도 나올 정도로 술고래.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났어요, 그 양반. 나 아, 주류였구나, 역시. 맨 처음 기적이 응? 포도주로. 그러면.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맞아요. 아니, 돌아가시 전날도 만찬으로 술 한잔하고 갔잖아요. 김군수 선생님께서는 지금 카톨릭이신 거죠. 아, 예. 네. 카톨릭에서 뭐, 이렇게 뭐 있나? 저는 잘 몰라서, 교회는 그렇고. 교황을 독대하신 분이신데, 지금. 대한민국 유일하게. 아니, 독대는 아니고. 그냥 잠깐 만났어요. 스페인어로 농담 좀 했고. 그럼 뭐, 이렇게 경력이 얼마나 되세요? 아, 예. 저는, 뭐 또 이름은 또 이렇게 나오네. 네. 저는 이제 원래 신부 되려고 공부를 했어요. 아 그랬구나. 근데 이제 시험을 잘못 봐가지고 신랑에 당첨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딸 하나, 아들 하나, 아내 하나씩 있고. 왜 아내 하나냐고 누가 묻더라고. 그래서 아, 없는 사람도 있고 뭐 둘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원래 이제 신부 되려고 했는데 네. 독일에서 이제 신약성서 공부하고. 좀 부족한 게 많이 보여가지고 남미에 가가지고 해방신학을 좀 공부했고 근데 지금 와가지고 제가 신부도 아니고 또 대학에 있지도 않고 뭐 제주도에서 영어학원 하면서 한 20년째 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비주류 저는 술도 못합니다. 담배는 이제 곧 중학교 2학년 때 끊었어요. 너무 일찍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주에서 영어학원 하면서 살면서
이제 2013년부터 책을 쓰기 시작했고 네. 책은 지금 쓴 게 한 8권 됩니다. 그리고 번역 2권 하고 어떻게 보면 좀 비주류이고 주변부에 있고 그러나 이제 가톨릭교회 개혁을 많이 이제 주장하는 선생님 어차피 편이고. 열린 경우가 맞으면 네, 교계에서는 비주류예요. 아 그렇습니다.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섭외하려다가 다 실패하고 모여진 분들이에요. 교수님, 교수님께서는 네, 저는 뭐 어쨌든 불교 쪽을 대변해서 오늘 좀 이 자리에 왔고요. 고등학교 때 이제 서울고등학교 불교반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쭉 뭐 당연히 기독교 개신교도이기도 하면서 쭉 지내다가 제가 본격적으로 한 거는 이제 가나선이라고 이제 화두선을 했습니다. 30대 중반에.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화두를 들고 네, 아. 내가 누구인가 뭐 이런 거. 아. 네. 그런 거 이제 하면서 은사 스님한테서 이제 정식으로 그 쉽게 말하면은 그 종단의 네. 그 일원으로 이제 인정을 받았고요. 그 후에는 뭐 이 조계종에서 설립한 게 이제 승가대학이라고 있는데 네. 종립대학입니다. 네. 거기에 이제 외래 강사로 한 3, 4년 또 나가서 강의도 했고요. 아, 승가대학에서도 강의도 하셨어요? 네, 스님들 대상으로. 스님들을 가르치는 네. 선생님, 교수님. 뭐 지금 뭐 그런 학인 스님뿐만 아니라 참선하는 스님들, 이 농땡이들이 많거든요. 그런 농땡이들은 제 앞에 걸리면 이제 쫙 엉터리 뻗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종단에서는 저를 싫어해요. 제가 한 원래는 저를 굉장히 좋아해서 막 종립대학에 뭐 그 강사로도 막 쓰더니 저희가 이제 뭐 아시겠습니다만 조계종단에서 막 이런 뭐 도박도 하고 네. 별짓을 다 해가지고 깡패 네 그 자정운동을 했더니 조계종단에서 제일 그 나쁜 인간으로 서울대학에 두 번이나 중들이 찾아와서 우의정 파면시키라고 항의 시위도 받고 그랬죠. 그래서 비주류입니다. 이게 안에서 사랑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네. 여기 와서라도 사랑받으려고 하셨어요. 그럼 뭐 이게 각 종교들 제가 비판하고 이런 거 별로 부담은 없으시겠네요, 그죠? 아, 즐거워하죠. 아니 저, 교회가 네. 지금 세상을 망쳐놨는데 지금 비판해서 그치면 돼요. 제가 볼 때는 교회는 지금 이 한국 교회는 진짜 망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오래 다니긴 했어요. 그래서 군대 있을 때는 그 성가대 지휘자도 하고 성경도 신약만 한 네 번 정도 읽고 군목이 제일 좋아하는 사병이네. 군대에서만 네. 그렇게 했었는데 나와서 이제 대학 다니면서 조금 갈등이 생겼어요.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네, 거를 네. 질문을 했다가 이게 이제 신앙의 영역을 넘어서는 거다 그런 질문은 그런 이제 코칭을 받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싶어서 이제 그때 거리를 좀 뒀다가 제가 볼 땐 그때 그 전도사님의 목사님이었어요. 전도사님 그 양반이 약했어. 아 그래 약해서 그런 거야. 네. 아무튼 나중에 그 질문 다시 한번 우리한테 해주세요. 아,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내가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사실 교회에서 봤을 때는 맞아요. 머리로 이해하려고 들었으니까 그래서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는 걸 내가 믿는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 30대쯤 들어가지고 그 금강경 소설책이 있어요. 금강경을 소설로 풀어놓은 책이 있어요. 네. 그거를 한 권 보고는 완전히 막 푹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불교 철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네. 절에 뭐 가서 이런 건 없는데 그냥 철학적으로. 그럼 네. 그렇게 됐으면 자연스럽게 성경도 이해가 될 텐데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성경하고 이 불교 철학하고는 바운더리가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기독교 철학은 네. 굉장히 네. 좀 네. 약해. 아니. 이제 좀 더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아, 이제 여기서 좀 공부해 보려고요. 네. 선생님들께서 좀 가르쳐 주시는 걸로. 네. 그리고 각 종교 이제 그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제가 좀 재수 없거나 저는 싸가지 없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제가 볼 때 다 그런 거 좋아합니다. 아니 그리고 우리 열린공감 시청자분들은 오히려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들도 환영합니다. 네. 일단 그럼 세 분은. 그 각 종교의 대표성이라기보다는 각 네. 종교 안에서 그러니까 어떤 그 송곳 응? 송곳 아 송곳 역할을 하시는 건데 네. 불편해 네. 저희하고 그러면 잘 맞겠네요 그죠? 네. 저희 방송 다 보셨어요? 다 봤는데 아, 제가 하던 게 제가 이 저희가 이제 포지션이 다 다르고 네네. 맡은 해당 분야가 다른데 제가 하던 게 하필이면 무속 쪽이에요. 네. 그래서 윤석열 관련한 뭐 절부터 시작을 해서 뭐 점쟁이들 뭐 이런 거 구판 이런 거 다 찾아다녔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냥 단순히 루머가 아니라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어저께 그 며칠 전에 이렇게 보면은 뒤에 같이 가는 등치 좋으신 여자분. 네. 뭐 무속인 무당 누구 닮았다 그러고 서로 얼굴 찾고 난리 났었는데 이게 아니 그런 여자분이 있는데 이걸 무당이라고 사람들이 먼저 생각하는 것부터가 이 이미 이제 깔려 있는 거죠. 그렇죠. 김건희 씨는 뭐 무속인에 가까운 사람이다. 네. 아니면 무속이 아주 빠져 있는 사람이다. 이런 정도로 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고. 그 저는 윤석열 씨도 예전에 윤석열 씨가 강릉지청인가 원주지청인가 그 강원도 쪽에 초임 검사로 있을 때 어디 그 모임이 하나 있었대요. 검사들하고 이렇게 모임이 있었는데 강릉에서 4시간인가 늦게 왔대요. 나중에 따져 물으니까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이제는 말할 수 있다네.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대선 전에 저는 들었는데 동해인가 어딘가에 그 점 되게 잘 보는 할머니가 있는데 그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할머니가 쭉 얘기하다가 너는 대통령은 못 되라고 얘기했대요. 대통령 빼고 다 된다고 그랬대요. 대통령 빼고 다 된다고 했대요. 그래서 그거를 따져 묻느라고 내가 왜 대통령이 못 되냐 대통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얘기를 하느라고 4시간을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무속신앙에 빠져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이거 이제 대부분 국민들이 알 거예요. 저희 근데 대통령 돼버렸네. 됐어요. 그 할머니가 용하지 않았나 보다. 그러니까 뭔가를 바꿔놓은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무속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뭐 나중에 차차 제가 무속인을 모시고 한번. 근데 지금 상황이 지금 세 종교, 우리나라 이제 가장 큰 종교가 기독교, 불교, 카톨릭인데. 네. 이 종교들에서는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해요? 이 무속신앙이 이 나라의 근간이 됐다는 거. 아, 우리가 이제 지연제가 제일 크니까. 일단 개신교는 그 복음이 들어왔던 대화기 시대 때부터 실은 무속과의 싸움이었어요. 그 새 집 걸로 한 집씩이 뭐 무당집이었다는 정도였고 그리고 또 그 뭐 우리 김군 선생님 그 카톨릭도 마찬가지지만 십계명의 제1계명이 나 외 다른 신을 두지 말라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개신교인데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은 지금 개신교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오직하면 제가 최근에 그랬잖아요. 저것들이 교회 아니라고 이제. 교회 아니에요. 그것을 인정하는 게 무슨 교회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맞는데, 그러니까 무속을 인정하지 않아야 되는 게 당연한데, 지금은 뭐, 무당도 괜찮다, 뭐, 신천지도 괜찮다, 공산당만 아니면 된다, 뭐 이랬단 말이에요, 교회가. 이게 제가 볼 때는, 교회의 엄청난 배교 그리고 솔직히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드러났을 뿐이다. 오래전부터 교회 아니었는데 이제 드러났을 뿐이다. 저는 그렇게 늘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윤석열 되고 난 다음에 취임하고 난 다음에 제일 많은 제보가 뭐였냐면 신천지가 밖에서 전도를 해요라는 맞아요. 예, 사진 찍어오고 영상 찍어오고 이런 게 많거든요. 대놓고 하죠 이제. 예. 신문 광고도 하고 예. 예. 전략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전에는 좀 이렇게 은밀하게 내지는 숨어 들어오는 거였는데 이제는 아예 공적으로 대놓고 신문 광고도 하고 아예 길거리에서 그냥 우리 신천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랑스럽게 광고하던데. 불교나 카톨릭은 기독교 네. 하는 거 보면 조금 할 말 맞지 않으세요? 기독교 하는 거야? 아니면 무속에 대한? 관심이 없나? 네. 기독교도 그렇고, 네. 저는 기독교나, 아니, 이런 말 하고. 할 말이 없어. 나는 할 말이 없어서. 모든 종교에 공통된 네. 게요. 사실 무속도 마찬가지인데, 무속이 그렇게 찌질한 건 아니거든요. 원래 샤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을의 치유자자 상담가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들이 어떤 이성이나 어떤 이런 감각적인 것 외에, 사실 우리들이 가진 어떤 감각은 굉장히 제한적이니까요. 초월적인 영역까지 감지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마을을 치유하고 사람들을 함께 보듬는 역할이었는데 그것이 점차 이 그런 기륭화복이나 보는 걸로 이제 변질된 거거든요. 네. 우리 주류 종교도 마찬가지죠. 한국에서도 그렇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한국에서도 네. 원래 이 동북아 이 무속의 어떤 그 전통은 생명의 어떤 원시적 생명의 흐름이었는데요. 지금 우리 기독교도 불교도 마찬가지죠. 기성종교는 사실 그 메시지는 너무 소중하잖아요. 부처님, 예수님 이런 하나님의. 네. 그런데 실제 이 현장에 뭐 목사, 뭐 승려, 뭐 일부 신부님들 얼마나 찌질한 짓을 해요. 종교 비즈니스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종교 비즈니스의 모습을 다
다라고 생각하는 건 우린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무속도 윤석열이네 무속은 그건 사기꾼 찌질이들 무속이지 그거를 좀 무속이라고 예. 아. 그런 저급한 수준의 무속을 다라고 생각하고 빠져드는 놈들이 그 희한한 놈들이지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명확히 선을 거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무속도 나름대로 이제 정통성이 있고 그렇죠. 원래 근대사회에 와서 그게 이제 배제된 거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하는 것에 더해서 박정희 때 새마을운동 때 철저하게 그런 것들이 이제 미신화되고 이제 폐기됐죠.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지점이 있고 또 하나 불교에서는 이제 그런 무속을 어떻게 보냐. 불교의 기본 어떤 입장은 모든 어떤 존재나 이런 것들은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실체가 없다고 봅니다. 즉 무화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귀신 나부랭이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네. 그러나 종교 그 의식으로 뭐 천도례제라든지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거는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살아있는 자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과정입니다. 일단 뭐 거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우리 그 제주도에도 네. 사삼뿐만이 아니라 뭐 바다에서 돌아가신 분들 여러 가지 많은 그 억울하고 희생당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무속은 고통받고 희생당하고 억울한 사람들 위로하는 좋은 면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김건희 무속은 통치 이념으로. 그렇죠. 통치 이념으로 채택되는 것 같고 그 좌우되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 걱정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구별을 해야 할 것 같고 지난번에 대선 전에 윤석열 후보가 그 서울 대교구장을 만났어요. 그 명동 성당으로. 맞습니다. 그때 저는 뭘 기대했냐면 서울 대교구장이 윤석열에게 당신 말이야 81년에 성당에서 세례받았는데 우리 천주교 교리를 어기고 왜 이렇게 그 무속에 빠져있나. 당신도 그러고 당신 아내도 그러고 아주 나쁜 사람이다 하고 따끔하게 혼을 내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공개적으로 지금 그렇게 했다는 얘기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지. 김근수 소장의 기대가 너무 커요. 아, 제가 기대를 많이 하죠. 네. 그래서 또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공개적으로 앞으로 윤석열 후보가 계속 이렇게 무당과 가깝게 하면 우리 천주교에서 파문시키겠다. 대주교 이름으로 파문시키거나 아니면 교황청에 이제 정보를 네. 줘가지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겠다 하거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하면은 윤석열이가 또 이 후임으로 검사를 그걸 거기에 임명할 것 같은데. 근데 그렇죠. 근데 또 윤석열이가 검사를 뭐 대주교를 임명할 교육법은 안 됩니다. 좌관에 네, 그래도 네. 겨우 임기 5년이잖아요. 네. 윤석열이. 그렇죠. 요새 대통령들 겁이 없어. 임기 5년짜리 임시직들. 네. 그렇죠? 네. 먹튀 하려고.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혼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무속이 되는 건 윤석열, 김건희 이 두 사람이 그 뒤에 있는 무속의 영향으로 국가 운영에 많이 개입하고 있는 게 네, 보이기 네.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하고 네. 그것에 문제가 되죠. 네. 원래 가난하고 불쌍하고 그런 사람을 이렇게 존중하고 위로하는 그 무속의 긍정적인 면도 우리가 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나눠서 보자. 이렇게. 네. 지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 우리 방송에 무당도 데려올까 그랬더니 진짜 무당 찾기 정말 힘들 걸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당이 이렇게 무당 붙였다고 무당이 아니라고 진짜로 그렇죠. 이 샤머니즘은 복수하고 똑같네. 아, 그렇죠. 승리하고 똑같고. 그 지금 저희가 이제 취재를 대선 이후로 계속 취재를 하면서 네. 느끼고 있는 게 이 각 종교 만약에 기독교다. 만약에 그 어떤 지도자가 기독교다 하면은 그 분이 다니는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 그 김영삼 대통령이 다녔던 교회가 어디죠? 중앙교회. 중앙교회. 네. 그러면 그쪽이 힘을 받게 되겠죠, 아무래도. 통일하죠. 네. 그렇겠죠, 뭐. 근데 지금 이 양반들은 무속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당들은 누구 대장이 없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협회도 이게, 있고, 네. 뭐 이러긴 합니다만. 뭐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가지고, 네. 만나보면 용한 놈이 센 거 아니에요? 네. 용한 놈이? 그게 서로 인정 안 해요. 아, 그렇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네. 윤석열 쪽에 만나보면은 무슨 그 천공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네. 얘기하면 막 엄청 화내요. 말도 못하게 해요. 천공은 왜냐면 김건희 쪽이거든. 이게 다 지금 세력들이 갈라져가지고, 무당들이 그 뒷배가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무당들도 교단이 있나 보다. 아, 참고로 무속인 협회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네. 그 건진이가 막 살아있는 소 막 마취제 놓고 막 껍질백 그랬잖아요. 네. 그런 거 절대 우리는 그런 거 아니다라는 그렇지, 성명까지 맞아요. 냈었죠. 네. 소를 쓰지도 않는데요.
그럼 살아있어서 그건 말이 안 되죠. 네. 근데 원래 무속인들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공동으로 망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게 원칙입니다. 성서에도 보면 네. 마귀는 마귀끼리 싸우다 같이 죽습니다. 근데 이제 세 분 다 이 종교뿐만 아니고 정치적으로 관심이 굉장히 많고 또 해방신학도 네. 하셨고 하시니까 네. 더 그러실 거고.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재정 불리긴 하지만 이 종교 단체에서 그러니까 각 종교에서 정치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예, 그렇죠. 정치 세력화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맞습니다. 이거 지금 이 상황 자체를 놓고 그럼 기독교도 빨대 꽂을 데가 없고 불교도 없고 천주교는 더더욱 없을 것 같은데 이때 이렇게 헤게모니를 빼앗긴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성 같은 거 없나요? 속 시원해 차라리. 차라리 그런데 우리 한국 종교는 네. 겉으로는 이제 부처님을 따르고 예수를 따르고 뭐 뭘 따르지만 돈을 따르는 데서 이미 통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큰 건 이미 통일이 됐고 대화가 끝났고 그냥 미끼 상품으로 나오는 것만 좀 다를 뿐이지 사실 복을 빌고 돈을 따르고 하는 데는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다 50보 100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미 그런 본인들의 어떤 그 종교 비즈니스 돈을 따르는 이거를 침해하지 않은 한 정권이 뭐 무속을 따르건 뭘 따르건 뭐 사람들을 모아 탄압하건 신경 안 씁니다. 자신들의 이권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단 정부가 자신들의 어떤 그런 이권에 대해서 간섭하려고 그런다. 이러면 또 다 뭐 이번에도 그 조계종단이 무슨 뭐 집회 많이 했잖아요. 정권 말기에. 자꾸 자기네 이권을 확보하려고. 그래서 무속이건 뭐건 제가 보기에는 국내의 어떤 기존 종교들은 관심을 안 두는 것 같아요. 지들 돈 밥그릇만 건들지 않으면.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니까 각 종교의 일부 괜찮은 종교인들을 제외하면 종교 조직의 이제 주요한 저기 권력자들이나 대부분의 신도들은 어느 권력이 탄생하느냐에 사실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정권이 자기 종교 이해관계를 보호해 주느냐 이거에 가장 관심이 많아요. 그것만 침해하지 않는다면 어느 종류의 정권하고도 협조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좀 달랐던 게 표면적으로 그 예를 들면 신천지 교회의 신천지 교회 출입을 금합니다. 이거 안 붙어 있는 교회 하나도 없거든요. 다 그거를 붙여놓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자기들 친화 정권이 들어서기 하기 위해서 신천지도 괜찮다로 가버렸잖아요. 실은 뭐 지금 뭐 불교나 카톨릭 어떨지 모르지만 개신교인들은요 그거에 대한 이 배신감이 엄청납니다. 근데 제가 언제 어느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대선 전에 신천지 아웃하고 표를 썼어요? 네. 대선 끝나니까 신천지 이웃하고 쫙 아, 그래요? 아유, 재빠르죠. 아, 네. 아웃에서 이웃은 쪼만한 차이. 쪼만한 차이 되게 알고 봤어요. 인생 원래 쪼만한 차이. 아, 그러니까 지금 이 그러니까 교회인들은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신천지에 대해서 이러니까 막 이게 막 진짜 혼동과 혼란 이게 그래서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깔고 시작하는 거죠. 자기들이 이 돈 성도들을 자기들 그 성도들 호주머니를 ATM으로 하는 이 기본적인 이 못된 종교 사기꾼들. 근데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 어떻게 보면 이 종교 성직자고 뭐고 막 이런 거 표방해서 돈 버는 놈들이 많은데. 네. 그거를 믿는 인간들. 그러니까 점 하나를 띄어도 상관없이 그냥 순종하는 순치된 이 신도들, 이렇게 종교, 네. 특정 종교를 떠나서. 네, 네. 저는 오히려 그런 신도들의 어떤 자각. 네. 우리가 깨어서 그런 걸 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 사실 뭐 그런 돈벌이 하는 사람들을, 뭐 그런 인간들은 역사상 늘 있었으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 평신도들이 깨어야 되는데, 점 하나 떼어도 상관 안 해. 이게 난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아, 잠깐만. 저는 네. 잠시, 아까 돈 얘기가 나와서. 각 그 종단에 종단이라고 하면 되나 종단 교단의 수익 구조 그거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불교나 기독교는 이해를 하겠어요. 네. 큰 교회도 있고 뭐 벤치 굴리고 이렇게 네. 다니시니까 근데 좀 카톨릭 같은 경우는 월급 조금 받으신 게 다잖아요. 돈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요. 이게 잘 편집이 되시는가 모르겠는데 네. 그 우리 공무원이나 일반 회사 직장인들은 이렇게 봉투에 나온 명세서가 100%잖아요.
그런데 종교인은 어느 종교나 관계없이 과외 수입이 따로 있어요. 아, 그래요? 이렇게 맞죠. 기록에 잡지 않는, 이게 서류에 남지 않는 수입이 따로 있고, 그건 개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통계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럼 뭐, 이렇게 봉투 같은 거 뒤로 이렇게 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봉투라는 게 한쪽에서는 뇌물이지만 한쪽에서는 인사 아닙니까? 이게 이제 예의가 봉투로 이렇게 통용되는 사회와 그 분야가 있잖아요. 그러면 종교에서는 좋은 일에 쓰십시오 하고 이렇게 돈도 줄 수도 있고 땅도 바칠 수도 있고 집을 뭐 집도 있고. 갖다 줄 수 있고 근데 이게 통계에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불교의 그 정통하신 우기스님께 한번 여쭤보려고. 도노 돈수, 네. 도노 점수 이 뜻 아시죠? 네. 그 뭐예요? 한번 좀. 네, 아이 그 돈과 갑자기 연결된 게 제가 어떤 황당한 느낌이 드는데요. 불교에서 네. 도노 돈수하면 갑자기 도를 깨치는 거. 확 깨달아지는 거. 도노 점수하면 꾸준히 노력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점점 차근차근 깨. 친다 이런 말인데 네. 이거 모르는 불자나 스님도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근데 제가 한 몇 년 전에 그 조계사에 가서 강연을 기회가 있었는데 스님들도 좀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좀 도발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스님들 도노 돈수, 도노 점수 뜻을 아십니까? 근데 우리 우교 스님 저 착하셔가지고 저보다 쭈뼛쭈뼛했어요. 제가 드디어 제가 네. 거 가서 했습니다. 도노 돈수. 한 번에 신도 돈을 싹 빨아먹는다. 도노 점수. 평생 야금야금 차근차근 빨아먹는 거. 그때 난리가 났습니다. 강남에 모 교회 있어요. 서초동에 있는 지나가다가 다 보이는 교회. 저는 이제 제가 그 교단이니까 제 친구들도 있고 그 교회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목사는 월급이라고도 안 해요. 사례비라고도 안 해요. 사례비라고. 사례비. 그러니까 월급이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네. 사례비를 받는데 네. 대한민국 교회 중에서 가장 많이 받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부교육자들이. 그런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래. 그 외 돈으로 그렇죠. 집을 산대요. 아, 그럼 신도들이 이렇게 뭐 챙겨주고 이런 걸로? 사람들이 다 강남이잖아요. 네. 자,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아내가 네. 후줄근해. 못 견디는 거지. 그리고 그것을 줌으로 인해서 뭔가 같이 동화되는 그런 분위기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게 저도 확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드러난 통계를 보면 천주교 신부님들은 아마 스님들이나 그 목사님들 평균보다는 적게 받으실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 개신교회 목사님 중에 70-80%가 생활을 못할 정도 보수가 네. 약합니다. 네. 또 우리 절에는 정말로 집도 절도 없는 스님들이 많아가지고 밥 얻어잡수는 그 노인 되면은 이렇게 건강보험도 없는 분이 많아요. 이렇게 평균적으로 보면 가톨릭 신부가 제일 적을 거예요. 제 생각에. 그래서 사실 이 기본적인 어떤 수익 구조는 이제 종교마다 조금 틀린데요. 불교 같은 경우는 사실 신도들이 이렇게 주는 돈 이거는 뭐 특정 어떤 사찰이나 유명한 스님 외에는 사실 푼돈입니다. 아, 이 종단에서 푼돈이에요? 예. 와. 종단에서 시주로 다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예, 종단에서는 결국은 이 국가 지원금, 요즘 문화재 관련료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이 종교에 대해서 어떤 이제 돈 이제 배분이 있는데요. 이제 문광부에 보면 그 담당자도 있고. 근데 불교에서는 그런 어떤 전통 사찰 유지비, 뭐 문화재 관리비, 뭐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뭐 템플 스테이, 뭐 뭐를 한다, 막 이래서 굉장히 많은 돈이 지원 종단으로 갑니다. 국가 지원. 예, 근데 네. 종단의 총무원으로 가죠. 그래서 그 돈을 본인이 인사권과 함께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그 구조로 또 다시 지방 사찰의 보시금 예. 이것도 빨아들여요. 모든 게 중앙 집권적으로 이제. 도노 돈수의 개념으로 가서 그래서 사실 이 저희가 늘 말하는 거는 종교인들 과세뿐만 아니라 종교와 관련된 사업 혹은 국가지원금의 이 재정을 투명하게 그렇네요. 라는 걸 계속 요구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부하고 종교단체 사이에 어떻게 세금 제도를 이렇게 고치느냐 문제도 중요하지만 종교 내부에서 돈에 관한 그
결제 도장을 누가 갖느냐. 이걸 예를 들면 스님, 목사, 신부님들은 그냥 거룩한 일만 하시고 네. 그 돈처럼 더러운 거 우리 더러운 신도들이 만지면 좀 부패도 좀 적어지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하는 선생님 지금 그 본인 신분이 아니시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뺏어가려고? 아니. 근데 이제 아이고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종교인들 직업 종교인이란 말을 쓰고 싶어요. 저는 성직자란 말 싫어요. 왜냐하면 네. 그분들이 성직자면 우리는 그럼 비성직, 우리는 그럼 더러운 직업이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업 종교인 또는 뭐 전문직 종교인 아. 이런 말을 쓰고 싶은데. 그런 분들은 정말 이제 학문 연구하고 그 예수님, 부처님 행동 말씀 연구하고 이거 지저분한 돈 관리를 이런 건 좀 우리 신도들, 성도들이 맡아가지고 하면 그분들 그 구차한 소리도 안 듣고 얼마나 깔끔합니까? 그렇죠. 뭐 손을 떼어라 이 말을 하면 돈이 더럽거나 지저분한 게 아니라 고일 때 지저분하고 더러워지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종교 사업이나 뭐 그런 그런 어떤 좋은 뜻을 펼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이 계속 투명하게 흘러야 되는데. 이 종교 비즈니스 하는 애들은 그걸 딱 막아 세워서 지들 걸로 만들고 오히려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게 물기를 돌리죠 자기 앞으로 그렇죠.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아무도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 이게 좀 문제죠. 지금 보면은 저는 제 이제 이해한 상황에서는 네. 기독교는 자영업 그렇죠. 스타일이고 이 카톨릭은 대기업 그렇죠. 아니, 그러지 마세요. 네? 공식적으로는 네. 교회 재산은 다 총회에 속합니다. 그렇지 않지 않아요? 공식적으로 그렇죠. 아, 그래요. 아, 개념적으로는 그런데 머리적으로는 새 종교가 모이면 제가 좀 이렇게 좀 부정적인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네 양아치, 조폭, 마피아 셋이 모였습니다. 아. 그러면 서로 누가 깨끗하냐고 하면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거기서 겁니다. 그러니까 돈에 관해서는 우리가 새 종교가 좀 투명하게. 우리 열린 공감처럼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공개하고 처리하는 그런 것이 많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고인돈들을 이 종교 권력자들이 가진 돈이 정치권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융실명제 이후에 돈 세탁을 가장 많이 해준 게 맞아, 강남의 거대 교회였거든요. 맞아요. 그 이 거대 뭐 거긴 뭐 한 주 헌금이 뭐 10억 만억 단위가 되다 보니까. 금융실명제가 되니까 정치인들이 처음에는 경마장을 통해서 막건을 통해서 돈을 세탁했었는데 그건 단위가 작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그 초대형 교회에 그쪽 돈 관리 즉 담임 목사님께서 이것과 연결해서 돈 세탁하면서 정치인이 더욱더 거기에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강남의 대형 교회와 정치인들의 야합이 더욱 심화됐죠. 그리고 그걸 또 공짜로 안 해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다 기부 앤 테이크고 뭐 새로. 일단 돈이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거구나. 몇 프로 떼고 주겠지.